누구보다 설레고 기분이 좋은 건 바로 세민이다. 아기 나오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제 양양이가 이곳에서 별탈 없이 순산하기만을 바라는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고 경이로운 탄생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 몇 마리 났으면 좋겠어요? 네 마리. 네 마리? 응. 네 마리? 그렇게 밤이 깊도록 초조한 기다림은 계속되고, 그로부터 며칠 후. 네, 어서 오세요. 이게 시작됐나요? 네, 지금 시작됐어요. 드디어 양양이의 진통이 시작됐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은 세민이네 가족.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긴장된 마음으로 양양이의 상태를 지켜보는데, 오, 눈빛 봐요. 벌써 10시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는 진통. 양양이는 산실 안을 뱅뱅 돌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오, 정말 배가 많이 나왔네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가고, 잠시 후 더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양양이. 그 순간 꼬리 쪽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첫째인가요? 본격적으로 출산이 시작된 것인데, 바로 그때. 아기 나오고. 아기 모진 산 끝에 드디어 사자견 장호의 새끼가 세상에 빛을 보았다. 나오자마자 새끼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아무는데, 그렇게 얼마 후 뒤이어 둘째까지 탄생했다. 새끼들의 탯줄을 정리해주고 연신 젖은 몸을 핥아주는 어미. 몇 시간 만에 또 난 거예요 지금. 양양이는 점점 지쳐가는 모습인데, 그래도 모정의 힘으로 끝까지 힘을 내주는 어미. 아, 셋째. 초조한 기다림 속에 셋째까지 태어나. 진짜 힘들겠어요. 야, 몇 시간에 걸쳐서. 무려 17시간에 걸쳐 새끼들의 경이로운 탄생은 이어졌다. 예민해져 있을 어미에게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만큼 일단 오늘 하룻밤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 다음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양양이의 산실을 향해 가는 가족. 무사히 큰 탈 없이 순산해준 양양이와 그 새끼들과의 첫 대면인데. 애기야.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새끼들이 오밀조밀 모여 어미의 젖을 찾아 무느라 정신이 없다. 오, 애기 너무 귀여워. 소리 나요. 야, 그런데 가만, 이게 대체 몇 마리야? 우와, 밤이 새도록 힘겨운 고통을 견뎌내고 양양이가 낳은 새끼는 무려 11마리. 애기 양양이 이뻐? 세민이가 보기에도 그런 양양이가 무척 기특한 모양이다. 야. 축복 속에 세상 빛을 보게 된 어린 생명들. 아, 진짜 귀엽네요. 세민이의 애정어린 보살핌이 분명 한몫했다. 같이 건강하게 우리 세민이랑 같이 잘 어울려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양양아 건강해. 장호들의 군기반장 세민이. 든든한 것 장호군단에 꼬물거리는 새끼들까지 생겼으니 세민이의 오늘은 또 새로운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숨막히는 공포,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온다, 녀석이 온다. 방심은 금물, 대담한 공격으로 고양이를 단번에 제압한 무법자. 무시무시한 이 녀석의 정체는? 블룩한 배,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그 이름, 프레디덕. 뒤를 노리는 얍삽함에 거기를 모르는 집요함과 무차별 공격. 악동 아니 시대의 폭군이 납셨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전투, 소심한 고양이 무법자 동무의 불편한 동무, 그 일상이 공개됩니다. 네, 눈빛이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서울의 한 미술학원. 계세요. 오, 여기 보세요. 응? 여기.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학원 곳곳에 있는 다양한 동물들이다. 학원에 이런 게? 야, 여기가 미술학원인지 동물원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이게 누구예요? 동물이 한 13종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마리수로 하면 한 20마리 정도. 저기. 많고 많은 녀석들 중.